식사 준비에 나선 혜순 씨. 요즘은 웬만하면 건강하게 먹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한답니다. 장마 때문에 채소나 나물 종류로 많이 먹으려 하는데 오늘은 비빔밥 좀 해먹을까 해요.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듬뿍 담고 고단백 식품인 달걀까지 얹은 건강밥상이네요. 비빔밥이야? 네. 맛있겠네. 네, 맛있게 드세요. 그런데 비빔밥에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. 고추장 한 스푼 듬뿍 퍼담는 혜순 씨. 그거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? 여보, 이게 빠게 해야 맛있어. 얼른 먹어봐. 비벼서 드셔봐. 맛있어. 이거 빨간이야 맛있는 거요. 비빔밥은. 어머, 군침이 돌긴 하네요. 당신 꼬치향 더 넣어야 되겠다. 여기 안 빨갛지? 원래는 이렇게 식성 하나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부. 꼬치향 당신 더 넣어야 되겠다. 아니, 안 넣어도 돼요. 됐어. 내 거 봐. 내 거 맛있어 보이잖아. 빨간하니까. 우리 남편처럼 저렇게 허연하면 무슨 맛있어.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. 난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잖아요. 좀 빨가면은 짜기도 할 텐데 제일 좋아 보여요.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네요. 습관이 무서운지 여전히 매콤달콤한 맛을 포기하긴 힘들다는 아내인데요. 아우 여보, 매콤한 맛있다. 맛있어요. 맛있어. 진짜 진짜 맛있어. 남편은 아내와 식습관도 닮아가다 보니 병까지 나눠 갖게 됐다네요. 왜 팔 아파? 팔 저려. 내가 주물러 줄게. 앉아. 당뇨를 오래 앓으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늘 손발이 차고 저리다는 혜순 씨인데요. 아이고 시원하네. 오늘 호강하네 여보. 시원하네. 아이고 호강해 오늘. 살이 좀 빠진 것 같아. 여보, 근육이 좀 빠져서 그래서 그래. 살도 빠졌어. 근육이 빠지면 당뇨가 심해진다는데 큰일 났네. 걱정이네. 그 많이 먹어야지 뭐. 근육이 좋은 거로. 좋은 것만 먹고 건강해서 둘이 오순도순 오래오래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 부부. 그런데 매일같이 챙겨 먹어야 할 약들이 수북합니다. 요거는 혈액순환제, 요거는 당뇨약, 혈압약, 지방간. 이거는요, 이에 좋은 약이래요. 제가 더 아프거나 하면 우리 신랑 혼자 있어야 되니까 먹는 게 힘들더라도 잘 챙겨 먹어야죠. 건강을 되찾고 싶어서 먹는 약인데 사실 가짓수가 늘어나니 한편으로 걱정도 많습니다. 약을 오래 먹고 많이 먹으니까 합병증도 그것도 또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. 약을 안 먹을 순 없잖아요. 먹는데 불안해요 항상.